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애플 먼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 관련한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현재 매수 의견이 64%, 보유 의견이 24%고 매도 의견은 11%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매수와 보유가 거의 88%, 그 거의 매도 의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여기에 따른 매도 의견이 좀 나온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관련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애플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은 이제 2분기가 저희로 따지면 이제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5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고 EPS는 $2.55로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기준으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아이폰, 맥, 아이패드의 판매가 부진했지만 서비스 부문과 웨어러블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역대 최고치 분기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매출액은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경영진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630억에서 670억 달러인데 하지만 이제 2월 17일에 경영진이 앞서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이 가이던스를 철회했던 바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주가는 발표 다음 날에 1.6% 하락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애플이 최근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애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분기의 실적의 세밀한 부분을 보자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지난 분기를 좀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기 매출이 보시면 449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3.4% 하락했는데요. 웨어러블 부문이 22.5%로 큰 폭 성장하면서 아이폰, 맥, 아이패드 매출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분기 마지막에 3주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폐쇄로 웨어러블을 포함해서 기기 판매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웨어러블 기기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이전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조금 떨어져서 11분기 만에 성장률이 3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반사 이익도 일부 발생했는데요. 재택근무 도입으로 IBM, SAP를 포함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맥을 지급하고 또 온라인 교육도 확대되면서 맥의 매출 감소폭은 2.9%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부문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33억 4,800만 달러로 17% 성장했습니다. 분기 매출 사상 최고치였고 또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9%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중에서도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 비디오, 클라우드 등의 개별 매출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료 가입자 수도 5억 1,500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3,500만 명이 신규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를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이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1년 전에 매출이 전분기와 대비했을 때 조금 저조했던 기록이 있어서 기저효과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앞서서도 이제 기본적인 휴대전화보다는 그 주변 기기인 웨어러블 관련한 기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플 워치를 시작으로 에어팟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부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애플의 실적이 그동안 휴대전화에서 발생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더 이제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원님 혹시 애플 아이폰 쓰세요? 삼성 쓰세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애플을 쓰다가 삼성 쪽으로 지금 살짝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삼성페이 그게 또 편하고 카메라도 이게 이제 우리 여성분들 사진 찍을 때 자체 포토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상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실적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약간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겼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실적 발표 당시에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경영진은 사업 부문별 동향에 대한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On iPhone and wearables, we expect the year-over-year revenue performance to worsen in the June quarter relative to March quart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잠깐만요. 한국어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이거를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이게 조금 이제 다른 기사나 이런 데서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우리 또 영어원님, 우리 또 정다영 연구원님을 해주셔야죠. 네, 보면은 이제 전 YOY,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전분기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매출이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아이폰과 웨어러블 부문에서 성장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번 분기에는 네. 다음 분기에는 성장률이 이거보다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이폰은 이미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게 맞겠지만 네. 웨어러블은 성장률이 22.5%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반드시 매출이 감소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나타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의 폭만 줄어드는 거지 플러스는 날 것이다 라는 거죠. QOQ로. 이제 플러스라고까지는 또 말을 안 했고 애매하네요. 다만 네. 이제 뭐 성장 속도가 조금 안 좋아질 아니다. 것 같다. 네. 아까 제가 막 보여드린 것처럼 웨어러블 부문이 이제 되게 고성장세를 보였지만 네. 처음으로 20%대 성장률로 내려앉았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아이패드와 맥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보다는 조금 더 성장률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또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서비스 매출이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경영진 역시 애플 뮤직 비디오 클라우드 등 주요 서비스 부문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연간 매출이 16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서 기대를 유지했고 또 더불어서 올해 연말까지 유료 가입자 수도 6억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정량 연구원님의 영어 발음 때문에 잠이 확 깨셨다는 분들 그리고 CNBC 방송을 보는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 영어를 참 잘하신다고 이런 칭찬 그리고 영어 누나는 어학연수 1년이 전부라고 합니다면서 이런 이전에 했던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시는 정말 정 연구원님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영어 한번 특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강으로 안 되겠지만 웃으시지 마시고요. 원문 리포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요걸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도 함께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영어 공부까지 그냥 웃기만 하시네요. 예,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애플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